네, 안녕하세요. 이준석입니다. 아,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셀프로더예요. 네, 자동차 자리가 달려있는 셀프로더인데 가성비로 접근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차량은 당연히 이제 축이 달려있는 셀프로더고요. 적재한 길이가 7m, 거기다 자동차 다리가 달려있으니까 농기의 운반 및 기타 셀프로더로 사용하신 분들은 아주 적합한, 6m25는 짧다, 7m40은 너무 길다, 7m짜리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. 차량은 12년 동력에 68만km, 주행거리가 꽤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엔진 컨디션이나 미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한번 차부터 보시면은 차는 상품화를 다 끝났고요. 부분 황금도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사고는 없었다, 큰 사고는 없었다, 그냥 단순 그냥 뭐 이렇게 사가서 황금도색이 들어갔다. 그리고 앞타이어 보시면은 트레이드는 대략 60-70%, 거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깔깔이바도 잘 되어 있고 하부 보강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하부 보강도 잘 되어 있는, 이 아무래도 셀프로더가 하부 보강이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나죠. 거기다가 유볼트도 아주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고요, 양쪽에. 그 다음에 적재한 길이는 7m니까 뭐 부자재들 싣고 그 다음에 장비도 싣고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축 타이어 상태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. 거기다가 이 차는 압축이에요. 네, 후축이 아니라 압축 타이어고 항아리 컨디션도 매우 좋고, 그 다음에 판스프링, 판스프링도 작업을 해놔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태건 특장에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온 사다리가 달려 있으니 아주 장비 운반하시기에는 최적의 상태고요. 요즘 셀프로더 이 적재함이랑 요 사다리랑 해서 다시는데 특장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. 네, 뭐 물론 단발이로 찾는 분도 계시지만 짐이 무거워서 장비가 커서 이렇게 7m 적재함 찾는 분들한테는 아주 딱 필요한 재원이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이음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반대편도 한번 보실게요. 네, 반대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. 이 차량은 250마력, 요소수가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DTF 관리를 따로 크게 안 하셔도 되니까 아주 그런 게 부담이 없죠. 적재한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. 그 다음에 장비 상태도 워낙 좋으니까 이 차량은 매장 방문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. 차량은 다시 내용 정리해드리면 12년 등록에 68만, 수동 미션에다가 압축, 그 다음에 셀프로더 차량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이음트로 연락 주시면은 이거 친절하게 아주 좋은 가격을 가져갈 수 있게 맞춰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